모유 수요의 성공을 위해 교육은 필요한 것일까요? 취재기간 중 교육생들을 특별 모집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모유 수요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. 몇십 년 만에 오는...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30여 명의 예비 부모들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유 수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. 많이 이렇게 좀 질문이나 이런 걸 때도 수요에 필요한 베개를 착용하며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갑니다. 인형이 있는데요. 네, 한번 인형을 좀 안아보시겠어요? 네. 모유 수유 교육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습니다. 그 아기 기분을 맞추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 됩니다. 지금 아기 이름이 뭐예요? 엉돈이요. 엉돈이요? 이 엉돈. 네. 그러면 이제 아니면 신동엽으로 할까요? 아, 신동엽이요? 동엽이로 할까요? 네, 동엽이로 할까요? 아, 그렇죠.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 체험을 하기 위해 여성들의 인체 의상까지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. 솔직히 쑥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이런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없이 엄마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애가 본인이 배고파서 물지는 않아요. 물고 빨지는 않아요. 다 해요. 하긴 하죠. 네, 그리고. 근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먹냐, 이게 문제인가요?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먹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초기에 얘네들이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그때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? 굉장히 많습니다. 효율적으로 젖을 먹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, 여전히 저는 왜 모유수유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. 모유 수유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?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아기가 먹기가 어렵게 되죠. 이해는 가세요? 네. 저를 보세요. 햄버거를 먹을 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먹기는 편안한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먹기는 조금 불편하죠. 그래서 유방을 아기가 더 잘 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유 수유 방법. 특히 남자들의 이야기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. 살짝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면 여기를 이렇게 모유 수유 교육을 받으며 이제까지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복잡하네요. 복잡하죠. 남편들도 모유 수유가 쉽지 않다는 걸 몸소 느껴봅니다. 그죠? 여기서 이 팔꿈치가 여기를 이렇게. 젖 먹인다 힘들어. 네. 수고했어. 젖을 꿀꺽꿀꺽 이제 잘 먹네요. 그죠? 네. 네. 고맙고. 네. 좋아요. 그럼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? 연습. 수고했어요. 네. 해보니까 어떠세요? 어떤 거요? 지금 교육받아 보니까. 아, 그냥. 편안하게 생각했거든요. 모유수유라는 거를 저는 이제 부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진짜 장난식으로 분유 안 사줄 거니까 모유 계속 먹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그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 이만큼 그 산모한테도 힘들고 애기한테도 힘들구나 모유수유라는 게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네. 왜냐면은 옛날에는 아무나 다가족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한테 되게 편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핵가족이니까 혼자 하기가 좀 어려웠고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기가 많잖아요. 그랬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데 여기 병원에서나 이렇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국가의 지원 플러스 엄마로서의 그 의무 또 아빠로서의 책무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됐을 때 좀 더 사회가 성숙해지면 모유 수유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분유가 보완적인 수단이 돼야지 분유가 전체고 모유가 보완적인 수단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찍습니다. 네,